하나, 둘. 안녕하세요. 카테크 인터뷰의 스페터 킴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에 기아 자동차의 판매량을 이끌고 있는 준대형 세단 K7 프리미어의 3.0 모델과 2.5 모델을 비교 시승하고자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요즘에 판매량이 꽤 괜찮은데요. 특히 준대형 시장에서는 지금 판매를 거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랜저가 출시된 지 좀 됐고, 또 이제 출시될 차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차인 K7이 더 인기를 끌고 있는데, K7이 그만큼의 또 어찌 보면 상품성이 꽤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K7 중에 3.0과 2.5 엔진을 단 K7 프리미어를 서로 비교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K7 프리미어 3.0과 2.5 모델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 모델을 살펴보겠는데요. 3.0 모델의 트림은 노블레스와 시그니처 두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준비된 트림은 3.0 중에 가장 상위 레벨인 시그니처 모델, 그리고 시그니처 모델의 풀옵션 모델입니다. 기본 차량 가격은 3,700만원 정도 되고요. 옵션이 더 추가가 되면 약 4,100만원 정도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3.0 엔진이 있고 그다음 2.5 엔진이 있는데, 지금 외관을 보시는 것처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 똑같은데 다만 안에 있는 심장인 엔진이 틀리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다른 점 하나는 딱 하나가 있는데요. 3.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뒤쪽 트렁크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로고만 다르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2.5 엔진은 트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위 레벨인 노블레스 트림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블레스 트림의 풀옵션 패키지 차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도 거의 동일한 모양인데 안에 옵션도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K7 프리미어는 기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하위 트림하고 상위 트림 같은 경우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K7 프리미엄은 2.5가 됐건 3.0이 됐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똑같습니다. 단 틀린 거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옵션이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시트라든지 내장재, 그리고 시트의 재질,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 같이 기본적인 시스템 몇 가지 빼고는 동일한 사양을 선택할 수 있고 동일한 사양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전혀 차이를 느끼기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3.0이라고 표시되는 레터링 정도만 다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관에서는 2.5와 3.0을 구분하기가 크게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가솔린 모델이 아닌 하이브리드 모델과 디젤 모델도 레터링 정도만 틀리고 동일한 외형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외형의 패키지의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외형적으로는 차이는 크지 않지만 가장 큰 차이인 엔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 엔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 엔진은요, 기존의 2.4 엔진을 대체해서 새로 채용된 신형 엔진입니다. 직분사와 포트 분사가 결합된 스마트 스트림 직렬 4기통 2500cc 엔진이고, 마력은 198마력, 그리고 토크는 25.3. 기존의 2.4 엔진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배기량이 조금이라도 100cc 정도라도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마력이 기존의 190마력 엔진에서 198마력으로 8마력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토크도 24.6에서 25.3으로 약간 향상이 됐습니다. 근데 배기량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힘은 좋아지는데,
연비는 기본적으로 좀 낮아지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채용된 2.5 스마트 스트림은 힘은 향상이 되면서 그리고 연비도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4 엔진은 11.1, 18인치 휠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11.6으로 0.5 정도 향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엔진의 특성은 시승 때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힘의 크기를 좀 키우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약간 연비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엔진을 채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미션도 기존의 2.4 차량 같은 경우에는 6단 미션이 채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기존 3.0과 동일하게 그리고 또 지금 새로 출시된 K7 프리미어의 3.0 모델과 똑같은 8단 자동 변속기가 채용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3.0 엔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엔진은요, 기존 K7 엔진과 동일하고 하게 직분사 엔진인 3.0 엔진이 채용이 되어 있고요. V6 6기통 엔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2.5에 비해서는 엔진이 좀 더 크고요. 에어필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무래도 좀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력수는 266마력, 그리고 토크는 31.4로 2.5에 비해서는 한 68마력, 그리고 토크는 6 정도가 높은 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는 아까 2.5가 11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0은 동일한 18인치 기준으로 했을 때 10 정도로 2.5에 비해서 1 정도 낮은 연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K7 프리미어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적용된 모델을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과 2.5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외형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는데 실내 또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 차량은 2.5 엔진 스트림의 가장 상위 버전인 노블레스의 풀옵션이 적용된 모델이라서 실내를 타면 모든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3.0 시그니처 모델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 시트, 예, 나파 가죽이 적용된 3.0과 다르게 일반 가죽이 적용돼서 조금 눈으로도 그렇고 또 착화감도 그렇고 또 만졌을 때도 아무래도 조금 가죽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내장재도 3.0 모델은 스웨이드가 적용이 돼서 이제 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2.5 엔진이 단 노블레스 스트림은 일반형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기능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시트의 요추를 받쳐주는 요추 지지대가 지금 2.5 모델은 앞뒤로만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3.0 모델은 위아래 각도까지 조절이 돼서 좀 더 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시승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큰 차이라고 좀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엔진하고 그리고 조향 시스템이 좀 다른 건데 우선 엔진을 보면 2.5 엔진도 실생활에서 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뭐 힘이 부족하거나 뭐 소음이 크거나 뭐 진동이 크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소음도 3.0과 거의 비슷하고 진동도 거의 없고요. 그냥 3.0도 그랬고 2.5 지금 이 차량도 굉장히 소음과 진동은 굉장히 잘 준비를 해서 외부에서 소음이 들어오지 않고 진동도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소음과 진동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쓴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엔진에서는 아무래도 배기량의 차이가 좀 있고 마력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고회전 그리고 속도가 좀 올라갔을 때는 아무래도 2.5는 3.0에 비해서는 펀치력은 조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속도를 올리게 되면 3.0에 비해서 엔진 회전수가 좀 더 올라가면서 소음이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소음은 높아지는 거에 비해 차가 나가는 펀치력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근데 기존에 3.0 제가 시승할 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3.0 엔진도 그렇게 펀치력이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펀치력보다는 약간 어찌 보면 연비에 위주로 세팅이 된 느낌인데 지금 이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도 새로 개발된 엔진인데 기존의 2.4 엔진에 비해서 배기량과 마력이 약간 소폭 상승했지만
연비도 같이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배기량이 올라가면 당연히 연비는 좀 떨어지는 편인데 이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배기량도 올라가고 마력도 올라가고 토크도 올라갔는데 연비도 더 좋아졌어요. 예,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엔진도 출력이나 아무래도 성능 위주보다도 아마 또 연비 위주로 좀 세팅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힘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느껴지진 않고요. 예, 편안하게 운전하기에는 적당한 네, 그런 엔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션은 기존 2.4 같은 경우에는 6단 미션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적용이 되면서 3.0과 동일한 8단 미션이 적용이 됐는데 3.0 때도 그랬지만 뭐 미션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불만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물론 약간 반응이 일시적으로 좀 늦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변속 충격이라든지 뭐 그런 변속이 되는 부드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션에 대해서도 이렇게 크게 뭐 불만이 있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5 3.0과 좀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제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 핸들링 약간 조향하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3.0은 R-MDPS가 적용이 됐고 이 차량 2.5는 기존과 동일하게 C-MDPS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3.0에 새로 적용된 R-MDPS가 조금은 더 부드럽고 그리고 조금은 더 가볍고 그리고 조금은 고급진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코너링을 돌 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스티어링을 조향하고 할 때 약간 그런 감각적인 느낌에서 아무래도 조금 다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도 그렇고 3.0도 그렇고 기존에 제가 시승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조향 장치를 조금 말씀드렸듯이 이질감이 여전히 있는데 지금 이 CMDPS가 적용된 2.5 차량은 조금 더 이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향 장치가 이제 차선 유지를 위해서 이제 약간 이렇게 개입을 할 때 기존의 3.0보다도 조금 약간 미세하긴 한데 조금 더 퍽퍽하게 힘을 주면서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향하는 느낌에서는 3.0에 비해서는 약간의 차이점은 좀 다름이 있다. 예, 그리고 엔진, 앞서 말씀드린 엔진에서도 힘의 차이라든지 약간의 솜, 이런 것들도 약간은 3.0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조금 있다. 하지만 이 부족함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3.0에 비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0이나 3.0,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 다 풀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전장치라든지 아니면 편의장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하게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차이를 뒀었거든요. 그래서 뭐 2.0이다, 2.5다, 3.0이다, 3.3이다 이렇게 차이를 둬서 3.0에는 들어가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2.5에는 선택을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K7 프리미엄은 상품성을 좀 개선하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2.5나 3.0이나 옵션을 동일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 차량도 3.0과 동일한 안전장치와 편의장비들이 다 적용이 돼서 3.0하고의 그렇게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다른 점, 우선은 시트, 그리고 시트의 가죽, 그리고 시트의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내장재,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또 하나는 오디오 시스템. 그러니까 3.0도 두 가지 트림, 노블레스와 시그니처에서 시그니처만 크렐 오디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2.5에서는 오디오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3.0과 또 차이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 좀 다른 거, 그리고 엔진 다른 거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크게 차이가 없어서 가격이 지금 2.5 엔진의 모델이 3,100만원부터 3,400만원, 그리고 3.0 엔진은 3,400만원부터 3,700만원까지인데
3.0과 2.5가 약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400만 원 차이가 엔진, 그리고 조향장치, 그리고 시트의 가죽, 내장재,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시트 요추 조절 장치 정도가 이제 400만 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400만 원을 더 주고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면 2.5 노블레스 최상위 트림에 풀옵션을 적용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400만 원 정도의 차이를 굳이 뭐 시트에 가죽이 좀 더 좋고 뭐 내장재가 좀 더 좋고 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을 것 같고, 뭐 3.0 엔진과 2.5 엔진이 뭐 힘의 차이가 많이 크거나 뭐 출력 차이라든지 뭐 소음 진동의 차이가 크다면 3.0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2.5로도 충분하게 부족함 없이 또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조향 장치도 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2.5 노블레스 트림이 가장 구입하는 트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리고 뭐 지금 타면서도 승차감도 지금 뭐 3.0과 2.5로 바로바로 타보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2.5를 선택하셔서 구입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3.0 엔진이 장착된 K7 프리미어를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시승기는 기존에 저희가 하루 종일 K7 프리미어 3.0 모델을 타고 강원도 인제까지 다녀온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2.5하고의 좀 다른 점, 차이점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옵션에서 차이점은 시트나 시트의 가죽, 시트의 조절할 할 수 있는 범위 뭐 이런 것과 내장재, 예, 그렇게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능적으로는 엔진이 당연히 3.0 엔진이기 때문에 마력이 6마력 정도 높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향 장치가 특히 좀 차이가 있는데, 이 3.0에는 RNDPS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도 운전을 해보면 뭐 근데 굉장히 미세합니다. 뭐 그거 어떻게 차이를 느끼냐 하실 정도로 좀 미세한데, 조금은 이 차가 3.0 엔진의 모델이 조금 더 부드럽고, 그리고 조향을 했을 때 조금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뭐 그렇다고 핸들링을 해서 뭐 코너를 돌았을 때 코너의 차이가 있고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이 조향, 스티어링 휠을 움직였을 때의 감이 조금 더 3.0이 좋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도 당연히 3.0이다 보니까 마력이 6마력 정도, 그리고 토크도 조금 더 높은데,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여유가 조금 있는 정도, 뭐 펀치력이 갑자기 좋아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조금 더 여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적용된 모델의 스포츠 버전,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의 느낌처럼 조금 더 차가 부드럽고 경쾌하게 나가는 정도, 예,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마 3.0 이 모델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아마 에코 모드로 하면 2.5 엔진이 장착된 모델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그렇게 뭐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엔진과 그리고 조향 장치가 이제 운전했을 때 좀 차이가 다르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나 또 옵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동일하기 때문에 2.5와 3.0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엔진과 조향장치자의 차이, 그리고 기본 옵션인 이 가죽과 스웨이드 보여지고 약간 만져지는 데 있는 조금의 차이, 그 정도 말고는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유롭고 조금 힘의 여유가 있어서 좀 여유로운 건 3.0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2.5하고의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 2.5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도 더 낮기 때문에, 약 400만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2.5가 오히려 더 상품성도 좋게 느껴지고, 그리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약간 구입할 때도
추천드릴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더 나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3.0 엔진이고 조현장치도 좋고 뭐 가죽도 좋고 내장도 좋으니까 3.0을 선택하시는 것도 있다면 당연히 좋은데, 거기서 조금 더 약간의 가성비를 따지신다 그러면 2.5 노블레스 트림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의 K7에 비해서는 기존의 그 3.0 시승기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도 당연히 고급스러워지고 또 좋아졌고 내장도 좋아졌고 승차감도 좋아졌고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다. 예, 그런데 이제 엔진과 파워트레인 미션은 똑같다 보니까 성능에서는 뭐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랜저가 나오기 전 지금 현 상황에서는 K7이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차가 아닌가. 그리고 가격도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다. 살만한 가격대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2.5, 3.0 이렇게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 외형에서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처럼 성능에서도 아주 미세한 조금의 차이 말고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2.5나 3.0이나 둘 다 상품성도 괜찮고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매력이 비슷한 차이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셔도 무난하실 것 같다.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K7 프리미어 3.0 모델과 2.5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시승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우선 첫 번째 디자인을 말씀드리면 디자인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특히 외형적인 디자인에서는 3.0, 2.5를 분리할 수,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3.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로고 정도 빼고는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엔진이 다르기 때문에 주행 성능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아무래도 3.0이 배기량이 500cc 정도 크고 마력도 6마력 정도, 약간 작은 차이긴 하지만 조금 더 힘이 있다 보니까 실제 주행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3.0이 2.5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가벼운, 그리고 조금은 여유 있는 느낌이고요. 특히 엔진을 소음에서도 3.0과 2.5는 엔진 회전수가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고회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2.5는 조금 소음이 좀 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서스펜션 같은 경우나 미션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있어서도 3.0과 2.5 똑같이 옵션을 다 선택할 수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옵션의 차이, 3.0 같은 경우에는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는 시트와 그리고 4way 시트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다는 것, 그리고 크레 사운드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된 것,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옵션의 차이에서는 크지 않지만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 RMDPS가 적용이 되면서 기존에 보여줬던 핸들링이나 코너링의 느낌이 있다면 아무래도 3.0에 적용된 RMDPS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은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K7 프리미어는 2.5나 3.0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있지 않다. 다만 엔진의 힘이 약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조향장치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옵션에서는 가죽이라든지 내장재, 그리고 조절하실 수 있는 시트의 조절, 포지션 조절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약간의 차이만 있다. 그리고 가격이 가장 또 차이가 있는데요. 2.5 같은 경우에는 3,100만원부터 3,400만원까지 트림이 세 가지가 있고, 3.0 같은 경우에는 3,400만원부터 3,700만원까지 두 가지 트림이 존재합니다. 자, 2.5 엔진이 달려있는 K7의 가장 최고급 버전인 노블레스 버전이 3,400만원, 거기에 옵션을 다 조합하게 되면 약 4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됩니다. 그러면 약 3,7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3.0 가장 상위 모델인 시그니처 모델과 거의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3.0 시그니처 모델의
또 풀옵션을 더하게 되면 약 4,100만 원 정도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K7 프리미어를 구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2.5 엔진에 풀옵션을 적용을 해서 약 3,700만 원짜리 K7 2.5 프리미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엔진이나 그리고 조현 장치가 약간 차이가 있고 미션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글쎄요, 그 차이만큼의 큰 가격 차이만큼의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2.5도 3.0과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옵션을 다 선택해서 조합을 해서 구입을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으로는 2.5 노블레스 트림에 풀옵션을 적용을 한 모델을 추천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7 프리미어 3.0과 2.5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외형적인 것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큰 차이는 없다. 물론 엔진과 조현장치 같이 기계적인 차이와 옵션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K7 프리미어의 상품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2.5 또는 조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3.0 두 가지 다 선택을 하셔도 그레이드의 차이라든지 가격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